우리 중2 레슨 태영이를 위한 동영상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태영아, 오늘 금요일인데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어느덧 금요일까지 와버렸어요. 이번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웅 아카데미에서 우리 태영이 공부 쉬지 말라고 이렇게 매일 태영이 수업에 해당되는 수업 이제 약 강의를 동영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으니 끊김없이 우리 태영이 잘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떠니? 잘하고 있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리딩, 리스닝, 스피킹 다 진행이 되었으니 선생님하고 그래머를 할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래머 책뭐 사용하고 있죠? Grammar is a tube. 지금부터 준비를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태용이가 사실은 우리 1S 반이 우리 지금 태용이랑 하고 선생님하고 좀 왕성하게 좀 인터랙트가 잘 되는 1대1 클래스이기 때문에 태용이가 이해가 빨리 되는 곳은 이렇게 좀 빨리 진행이 되기도 해서 우리가 지금 1, 2, 3, 챕터 1, 2, 3 계속 보고 심화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과제를 좀 많이 내줬었지, 그치? 틀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다시 심화된 부분 태용이가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오늘은 그걸 맞춰보는 시간인데 선생님이 지금 맞춰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새로운 레슨을 좀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태용이가 사실은 복귀하는 날은 이제 1특반으로, 그치, 우리 태용이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우리 레벨업이 되었죠? 특반으로 갈 때도 이 책을 사용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가기 전에 선생님하고 반드시 한 번은 확인을 하고 가는 걸로 합시다. 알겠나요? 그동안의 상황을 좀 선생님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요, 선생님이 새로운 레슨 나간다고 했잖아. 오늘 나갈 레슨은 챕터 8입니다. 8과. 즉, 2교에 해당되는 곳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2교 넘어갈게요. 자, 비교라는 건 그야말로 뭐야? 어떤 대상이 나 혼자만 가지고 뭔가를 비교를 할수 없지? 어떤 나랑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 가지고서 얘랑 같은지 다른지 아니면은 여러 명 중에서는 가장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비교한다라고 하지, 그치? 자, 그래서 영어로 도대체 그 비교를 어떻게 표현을 해내는지 선생님하고 그 구문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선생님 이렇게 아름다운 아저씨 선생님이 수지, 우리 수지를 만난다고 했을 때 어때? 동일하게 그 비교 대상이 너무나 둘다 아름답죠? 똑같이? 이렇게 동일한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선생님은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고, 그래도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수지가 선생님보다 키는 조금 더클 거예요. 그래서 수지가 키가 더 크고 선생님은 키가 더 작겠지? 어느 한쪽이 좀더 우세하고 어느 한쪽은 조금 덜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두 번째가 있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어떤 게 있겠어? 이제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수지랑 나뿐만 아니고 뭐 나랑 수지랑 또 누가 있을까? 예쁜 뭐 손예진이나 뭐 김태희나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가장 어떠한 사람이 있겠지.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이제 비교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듯이 비교 대상이 몇 개일 때? 두 개인 거죠, 그쵸? 두 개일 때 얘랑 얘랑 아그네스랑 수지랑 예쁘게 둘다 예쁘잖아, 그치? 즉, 동일한 경우. 같다라는 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비교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해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선생님 비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태영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 태영아, 우리 비교한다는 건 뭐야? 자, 아그네스랑 수지를 놓고서 비교를 하고 있잖아. 근데 아그네스의 무엇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 아름다움의 정도를 비교를 하거나 이 아이의 상태, 누군가의 성질을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는 영어로 따지자면 어떠한 품사하고 비교를 나타낼 수 있을까? 어때? 아그네스라는 대명사? 아그네스, 뭐, 더 아그네스, 가장 아그네스 뭐 이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아그네스가 누구만큼 예쁘고, 누구보다 더 예쁘고, 가장 예쁘고, 즉, 어떤 품사를 이용합니까? 우리는 형용사를 1번으로 이용할 거예요. 자, 근데 봐봐. 아그네스랑 이제 수지랑 있을 때, 우리 둘 중에 노래는 누가 더 잘하겠니? 이거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얘기해.
봤으니까 노래 좀 더 잘할 거야. 자, 그럼 봐봐. 수지를 이제 수지가 노래를 더 잘하는데 수지는 아름답게 노래를 하겠죠. 그리고 나보다 더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을 거고 뭐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노래할 수도 있을 거야. 어때? 형용사뿐만 아니고 누구로도 비교를 나타낼 수 있어? 부사를 이용해서도 우리는 비교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비교는 형용사, 부사만 가지고 비교를 할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첫 번째 상황. 비교 대상이 두 개일 때 이 아이들이 동등할 때 어떻게 비교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동일한 경우입니다. 이때는요, 우선은 어떻게 구문이 생길 거냐면 누구만큼 어떠할, 누구만큼 어떻다 라고 만큼이란 거 뭐야? 는 같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s라는 아이를 사용을 해주시고 비교는 어떤 품사를 이용한다고 했지? 두 가지죠? 형용사나 부사를 이용을 하시는데 이 아이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냐면 있는 그대로 원형이에요. 자, as 형용사 부사의 원형과 as 넣고 비교 대상은 이제 이 뒤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즉, 비교 대상이란 건 뭐야? 주어의 비교 대상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계속해서 아그네스랑 이제 수지는 이제 어떤지 너무 잘 아니까 우리 이제 태용이를 가지고서 선생님이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우리 태용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가 있죠? 뭐야? 축구잖아, 그치? 자, 축구를 할 때 어떤 선생님과 계속 물어봤었던 것 같아. 어떤 선수 제일 좋아해? 라고 했는데 내가 모르는 선수였어. 미안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자, 내가 모르는 선수이긴 했는데 옛날 선수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는 유일한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손흥민과 우리 태용이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 우리 태용이는 손흥민만큼 빠르잖아, 그치? 자, 이렇게 동등한 경우예요. 다시 태용이는 흥민손. 그게 어떻게 했을까? 흥민 손흥민만큼 빠르다. 자, 요 경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낼까요? 자, 우선은 주어 먼저 넣어야겠지. 누구야? 태용이지. 태용이는 빠르다잖아. 근데 우리 빠르다라는 건 없죠? 빠른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낼 거기 때문에 누구야? 형용사는 fast. 그쵸? fast 한번 가지고 이용해 볼게요. 자, 태용이는 빨라요. 근데 얘 혼자 빠른 거 아니지. 태용이 혼자 빠르지 않고 누구만큼 빨라? 흥민손, 손흥민만큼 빠르잖아.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무엇을 넣어주나요? as 넣어주시고 우리 비교 대상 손흥민 넣어주시면 어떻게 해석이 된대? 태용이는 흥민손만큼 빠르다 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지. 어때? 어렵지 않지? as 손 안에 형용사나 부사 넣어주시고 비교 대상 넣어주시면 끝.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상황 한번 볼까요? 어쨌든 우리 축구 선수는 어떤 능력이 필요해? 막 달려야겠지, 그쵸? 그래서 태용이는 손흥민만큼 빨리 달린다. 자, 이번에는 어때? 자,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주어 누구야? 태용이는 한다고 해서 우리 여기 이제 비동사 쓸 거 아니지? 여기서 쓰고자 하는 동사 누구야? 달리는 거잖아. 즉, 우리 이제 일반 동사 이용을 해볼까요? runs. 자, 근데 누구만큼 빨리 달려요? 어? 근데 이번에는 어때? 빨리, 빠르게면 이번에는 우리 어떤 품사 이용하자라는 거야? 형용사 더 이상 아니지. 빠른 아니잖아. 부사를 이용할 건데 빨리, 빠르게가 누구야? fastly 하고 싶지. 아니야, fast야. 많이 헷갈리죠? 즉, fast랑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둘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fast를 이용해 봅시다. 자, 태용이는 달립니다. 누구만큼 어떻게? 빨리 달리죠. 근데 만큼 나와야 되니까 as fast as 누구만큼 손흥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지금 보다시피 그냥 단순히 우리가 형용사를 이용할 때 이제 비동사 사용해주고 있고, 부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 동사를 이제 꾸며줄 수도 있고, 어쨌든 부가 설명이기 때문에 앞에 일반 동사도 나올 수가 있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누구만큼 누가 동일할 때는 as 사이에 반드시 원급만 들어가라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래서 첫 번째, 비교대상이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 동일할 때는 as 사용합니다 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상황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 자, 이번에는 아그네스 선생님이 수지보다는 키가 더 작잖아. 자, 어느 한쪽이 더하거나 덜할 경우가 있죠, 그쵸? 그거를 뭐라 그래? 비교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돼요? 더 뭐뭐합니다. 더 뭐뭐한. 또는 선생님이 뭐로도 비교한다고 그랬어. 부사는 어떻게 해석이 되지? 뭐뭐하게잖아, 그치? 그래서 더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요, 비교급도 역시 비교 대상이 누구일까? 선생님하고 수지, 즉 두 개야. 비교라는 건 한쪽은 더 어떻고 한쪽은 덜 이럴 거 아니니. 자, 비교 대상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사용할 건데, 비교급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우리 사용해야 되는 형용사나 부사 있지? 자, 형용사 뒤에 원칙적으로 무엇이 붙냐면 er이라는 게 붙어요. 자, 그리고 필요한 거는 than이라는 녀석인데, than이 나타나는 거는 누구누구보다야. 그치? 우리 비교급 봐봐. 누구보다 더 어떠한 거잖아, 그치? 아니면 누구보다 덜 어떠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er than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다 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번에는 우리 태용이가 소나미보다 더 빠르지, 그치? 태용이는 소나미보다 더 빠르다. 태용이는 소나미보다 더 빨라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일단은 주어 먼저 나와야지. 태용이 빠르다. 동사 아니라 그랬지, 그치? 자, 무엇을 이용해야 빠른? fast 이용해볼까? 자, 그러면 태용이는 빠르다. 근데 어떻게 빠르다? 더 빠르다. 더라는 건 뭐야? 비교급으로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이 그래서 이 아이 뒤에 무엇을 써야 했어? er, than. 그 다음에 비교 대상 누구보다? 손흥민 하고 쓰시면 돼요. 이해됐니? Tail is faster than Heung-min. 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번에는 원급을 사용하지 않고 비교급이라는 er를 이용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 여기서 질문. 그러면 모든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다 er을 붙일 수 있나요? 땡, 그렇진 않나요. 자, 그래서 er을 우리 비교급이라는 친구를 만드는 규칙들이 몇 가지 존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보다시피 원칙적으로는 뒤에 er, than 써주시면 돼요. than은 이제 그냥 뺄게. 일단은 그 비교급 만드는 걸로 갈게요. 자, 원칙적으로는 er을 넣어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부터 이제 규칙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자,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 형용사나 부사가 y로 끝날 때, y로 끝날 때는요, 우리 y가 지워지고 ier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우리는 단모음, 단자음으로 생긴 우리 형용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big. 단이 뭘까? 우리 단수 복수하잖아, 그치? 단수에서 단은 뭐였어? 한 개를 나타내는 거였지. 즉, 형용사가 모음 한 개, 자음 한 개로 끝날 때는요, 법칙에 뭐가 존재해? 자음을 한 번 더 써. 자음 한 번 더 쓰시고 뒤에 er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쓸까요? be, 얘는 bigger 하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우리 하나의 더 법칙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짧은 단어 있는 거 아니고 뭘로? OUS로 끝나는 형용사 있지. 아니면 무슨 beautiful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 이 친구는 이제 더 이상 ER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뭘 써줄 거냐면 우리는 앞에 모어라는 아이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선생님 여기에다가 밑에다 적을게. 모어라는 친구를 앞에 먼저 사용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형용사의 원형을 쓰시면 돼요. 형용사나 부사에. 특이하죠? 모어라는 것 자체가 더란 뜻이야. 더. 자, 그래서 more beautiful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유급 만드는 규칙까지 이용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어서 한 번 더 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여전히 이제 태용아 어때? 너 지금 소영미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너는 좀 더 튼튼할 거야. 자, 그래서 태용이는 아닌가? 소영민이 운동 더 많이 해서 더 튼튼한가? 더 튼튼하다고 하자. 자, 태용이는 누구보다? 소영민보다 더 건강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더 뭐뭐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전히 무슨 급? 비교급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주어 먼저. 태용이는 건강한이라는 형용사 누가 있니? 건강한? health 아니라고 해서 healthy야. 자, healthy라는 우리 형용사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태용이는 어때요? 그냥 건강하지 않지. 어떻게 건강해요? 더 건강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healthy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돼? 뒤에 er 이거 붙일 수 있을까? 땡. 자, 선생님 여기 규칙이 있다고 그랬잖아. y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변해야 돼? ier. 자, healthier than 누구보다? 손흥민보다. 쓸 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유급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비유급 만드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선생님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훨씬 더 빨라. 그리고 태영이는 손흥민보다 훨씬 더 건강해. 이렇게 즉 비교급을 강조해줄 수 있는 표현을 넣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누구를 사용할 수 있냐면 바로 다섯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much 또는 even, still, a lot, far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사실 우리 much는 많은이고 even은 부사로 심지어고요. still은 여전히, a lot은 많은이잖아. far는 먼이라고. 근데 얘네들이 더 이상 비교급 앞에 쓰이면 그런 뜻이 아니야. 얘는 강조해주는 부사로서 훨씬이란 뜻이에요. 달라지지, 그치?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친구들은 뒤에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강조할 때는 몇 개 쓴다? 다섯 개 막 섞어 쓰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비교급을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이 칠판을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자, 선생님이 칠판을 싹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선생님이랑 세 번째 비교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자, 어때? 동일하고 한쪽이 더 어떠하거나 덜 어떠한데 이번에는 어떠냐면은 둘만 비교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 명이 있을 때, 즉 세 명 이상이 있을 때는 이제는요 가장 어떠한 무언 어떤 상태가 생기겠죠, 그쵸? 우리는 가장 어떠한 이것을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앞서 우리 두 가지 상황과는 다르게 최상이란 건 뭐야? 가장, 최고로 어떻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비교 대상은 두 개일 수 없죠. 둘만 있는데 야 너가 최고야 보다는 너가 더 어떠하다라고 상황적으로 안 맞잖아. 자, 그래서 최상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비교 대상이 몇 개야? 세 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취상급은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 하면은, 우선은 가장 뭐뭐한 이라고 해석이 되고,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앞에 더 라는 친구가 필요해요. 더 하시고,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예쁘거나 아니면은 뭐 가장 빠를 수 있겠죠. 이렇게 역시 우리 형용사 부사를 사용하시는데, 근데 얘도 변화가 있어야겠지. 가장 어떠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뒤에 뭐가 붙어요? er 아닌 est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더 est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낼 거냐면 뒤에 in 또는 of라는 전치사를 이용할 건데, in을 쓰는 경우는 바로 뒤가 어떤 장소 중에서 그럴 수 있잖아. 아니면 어떤 범위에서 누가 가장 어떨 수 있겠죠? of라는 거는요, 뭐뭐 중에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전치사를 사용해서 최상급, 가장 뭐뭐한 또는 가장 뭐뭐하게를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태용아, 우리 태용이는 이제 선생님하고 열심히 잘 배워서 특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었잖아. 자, 그래서 우리 태용이가 특반에 간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볼게. 자, 그래도 우리 태용이나 선생님은 믿어요. 역시나 거기서 가장 똑똑할 것 같아. 자, 그래서 태용이는 어때요? 가장 똑똑하다. 어디에서? 1특반에서. 자, 그러면 우리 요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일단은 태용이는 똑똑하다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태용이는 똑똑한 우리 누구를 표현해주지? smart라는 형용사 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태용이는 똑똑해요. 근데 그냥 똑똑하지 않지? 어떻게 똑똑해요? 가장 똑똑하죠. 그래서 우린 무슨 급에서요? 최상급 쓰시면 되죠. 앞에 더 붙이시고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 est 쓰시면 되고요. 가장 똑똑하다 하셔도 되고, 가장 똑똑한 학생이다 명사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가장 똑똑합니다. 어디에서? 특반에서. 범위잖아. 1특반. 짠. 이렇게 최상급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에서도 선생님 하나 더 질문. 우리 모든 형용사나 부사도 아까 비호급 할 때 아무렇게나 다 er 붙일 수 있었어? 아니었지. 그래서 우리 최상급도요, 다 est를 붙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아이도 규칙이 필요해요. 첫 번째, 웬만한 상황에서는 우리 형용사 뒤에다 est 붙이는 거 맞아. 근데 우리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건 뭐야? 더 est. est 붙일 수가 있는데 우리 규칙은 아까와 동의합니다. 누구 나왔을 때? 형용사나 부사가 y로 끝날 때는 이제 어떻게 바뀌죠? y를 지워주시고 iest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바쁨, busy. y로 끝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쓰래? y를 지워주시고 iest, busiest 라고 우리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상황은 뭐였어요? 단문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거는 어떻게 쓴다? 아까 단을 나타내는 건 1, 하나라고 했었지, 그치? 그때는 어떻게 씁니까? 빛 떠올려봐. 자, 그래서 선생님 누구를 한 번 더 쓰라고 했어? 자음을 한 번 더 써주시고 뒤에 이젠 뭐 붙죠? EST, the biggest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상황은 뭐가 있었냐 하면은, 자, 우리가 단어가 뭐 OUS 아니면 beautiful 이렇게 음절이 2음절 이상 또는 3음절 이상일 때는요, 이제 더 이상 더 EST 붙이지 못해요. 앞에 이제는 뭐 대신에 최상급에선 누가 존재할 거냐면은 더 most라는 친구가 붙게 될 건데, 근데 뒤에 나와야 되는 그 형용사나 부사는 항상 원형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전히 최상급도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쩌니, 태영아? 여기까지 우리 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 비교, 월급, 비교급, 최상급 다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좀 풀기 전에 선생님하고 몇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태용이는 이제 조금 더 실황해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급, 원급, 최상급을 이용한 표현들이 또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선은 이 예문은 잠깐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이제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생김새, 이제는 원급, 첫 번째, 원급을 이용한 우리 표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때에 따라서 봐봐. 뭐가 있을까요? 지구는, 아니다, 목성은, 그치? 우리 수금제한 목표 이렇게 있잖아. 목성은, 뭐, 지구보다? 뭐 네 배나 크다. 이거 과학적인 건 아니야. 선생님 과학은 잘 모릅니다. 자, 뭐 네 배나 크다. 이렇게 네 배. 배를 우리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즉, 배수사를 비교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친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 우리 누굴 쓸 거냐면은 특이하게도 as, as, 그 다음에 비교대사 쓰시면 돼요. as, 근데 중간에 누가 들어가지? 형용사나 부사에 원형 들어가는 거 있지 않았지? 를 이용하는데, 근데 뭐야? 배수, 몇 배나 더 어떤지를 비교하는 거잖아. 배수를 빼놓으면 안 되겠지? 배수는 어떻게 생겼죠? 우리 그 숫자하고, 이제 타임즈, 또는 원타임은 없으니까 타임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쓰시면 배수사 비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태용이 알지? 여기 타임이 배 뭐뭐 몇 배를 나타낸다라는 걸.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지구는 목성은 지구보다 네 배나 더 크다. 어떻게 만들까? 지구. 자꾸 난 지구를 너무 좋아하나 봐. 목성이죠, 그렇죠? 목성은 지구보다 네 배나 더 크다. 자, 우리 이거 어떻게 쓰지? 일단 목성은 주피터야, 주피터. 주피터는 크다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is big. 근데 그냥 크지 않고 네 배가 더 큰 거야. 더라고, 더일지라도 지금 비교급 말고 뭐 먼저 하고 있어? as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 먼저 나올까요? 몇 배 먼저 나오는 거야. So, four times.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as big as 누구보다 earth. the earth. 요렇게 쓴다는 거야. 괜찮지? 자, 근데 선생님이 배수사 비교는 이거 하나라고 그랬어? 아니야.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우리 태영이가 지금 어때? 더 모호한 비교급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as big as 비교 대상을요, 비교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비교급 어떻게 생겼니? 형용사에 누가 붙어요? er, then 비교 대상 쓰시면 되잖아, 그치? the, are 쓰시면 돼요. 여전히 누구도 있어? 몇 배나 크기 때문에 배수사는 맨 앞에 오는 것은 동일해요. 어때요? Jupiter is four times bigger than the earth 쓰시면 몇 배나 더 어떠하다, 아니면 몇 배만큼 더, 몇 배만큼 어떠하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낼 수 있다는 거지. 어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배수사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그러면 여기 부분은 잠시 지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상황에 한번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이번에는 비교급 있지? 우리 두 번째 배웠던 비교급을 가진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비교급이라는 건 일단 어떻게 생겼어? 형용사나 부사, er, than, 비교 대상 이렇게 생겼죠. 웬만하면, 또는 more, 형용사, 부사, than으로 생겼는데, 자, 첫 번째, 어떻게 생길 수가 있냐면,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구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거예요. 자, 이거 해석 방법은 이겁니다. 자, 더 주어가 동사 할수록 더 두 번째 주어가 동사 하다. 어때? 얘가 이럴수록 얘도 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특이한 구문이자 표현이기 때문에 구성과 이제 해석법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우리 지금 페이지는 10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106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다 옮겨볼게요. 예를 들면 더 harder you study the better you your grade will be. 라는 이 문장을 우리 한번 보자고. 선생님이 지금 봤듯이 뭐가 나와? 더 이하니까 비교급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에 절은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했지? 너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better, 너의 성적은 더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비교급을 이용한 아주 독특한 표현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아이는 해석해 놓는 것, 일단은 1학년 과정에선 해석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쓰는지 알겠니? 근데 아주 아주 특이한 건 뭐야? 우리가 더를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누구였어? 뒤에 최상급이 올 때 더랑 짝꿍이었잖아. 근데 이 아이는 비교급이 오기 때문에 요 아이를 비교급짜리냐 최상급짜리냐로 혼동시킬 거야 아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거든. 하지만 요거는 다른 구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더비 더비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비교급을 이용한 더비 더비 구문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봤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경우입니다. 우리 비교급은 비교급 and 비교급으로 생긴 아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smaller and smaller. 이렇게 비교급 and 비교급 있으면 더 작게 더 작게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점점 요 밑에다 적어줄게요. 점점 더 어떠한 또는 점점 더 어떠하게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smaller and smaller. 점점 더 작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구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교급을 이용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살펴본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봅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는 최상급을 이용한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최상급이라는 건 뭐야? The plus EST를 이용한 부분인데, 자, 어떤 부분이 있을 거냐면, one of the, 이제 누가 나와? the가 나오니까 최상급 나오는데, 근데 최상급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수명사로 이루어진 구문이 있다면,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놔요? 원이라는 건 뭐야? 그야말로 하나지. 근데 one of the 부분은요 최상급이니까 가장 뭐뭐한 명사 여러 개 복수죠? 명사들 중 하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선생님 한번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책만 지금 보셔도 여기도 우리 태용이가 좋아하는 선수 나오네요. 호날두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호날두 지금 역적인 거 알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호날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할까요? 손흥민은 one of the 최상급이지, 그치? the best player가 아니고 항상 누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players 어디에서? of the world.
이런 식으로. 아, 미안해요. Of the world 말고 in the world. 자, 그러면 어떻게 설계돼야 돼? 원어보다 최상급, 뭐 이제 복수명사는 가장 어떠한 명사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손흥민은 가장 훌륭한 최고의 선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라고 우리가 해석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수사 비교는 어떻게 나타내면 비교급으로 생긴 친구가 있는데 더비 더비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비교급 앤드 비교급 해석법 그리고 사용법 그 다음에 최상급을 이용한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구분까지 살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을 이용해서 같이 몇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우리 그래머 인사이드를 여기다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옆에 프랙티스 문제, 사실 우리 105페이지부터 나와있는 문제는 태용이가 지금 시간을 가지고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시정지 버튼 눌러보는 거예요. 시작! 끝났나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항부터 한번 봅시다. 자, Paul is 195cm tall. 195네. 와, 서장보다 작다. 자, 그러면 어때요? He is the in his school. 그의 학교에서 더 나오면 더 큰 사람일까? 아니면은 가장 큰 사람일까? 이건 어떻게 골라내야 되는 거지? 누가 보여요? 더 보이는 순간 누구한테 가는 거야? 최상급으로 가셔야지, 그치? 자, 톨라라는 건 무슨 급? 비교급이기 때문에 누가 나와야 돼? 댄댄댄 이런 거 없잖아. 자, 그래서 우리 탈리스트로 가시면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Ray is very 또는 much more popular than Lily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일단 해석부터 해볼 수가 있겠네. Ray는 이거 빼고 해봐. More popular, 더 인기 있습니다. 누구보다? Lily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베리냐 버치냐를 들어가는 건데 자, 어때? 우리 뭔가 해석적으로는 훨씬, 그래서 아주 뭐 이런 very 쓸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누구만 되니까? 머치만 되죠. 왜일까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비교급을 강조하는 훨씬을 나타내는 친구는 누가 있다? much. 또 누구 있어? a lot, still, even, far. 이렇게 다섯 가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very 같은 친구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very good. 원급만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갈게요. She can jump. 그녀는 점프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나와? as 보자마자 누구로 가야겠지? 원형. 근데 해석법은요? 그녀는 점프할 수 있죠. 누구만큼 어떠하게? 그녀의 older brother. 오빠만큼 높이 뛸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4번. I think. 내 생각엔 skiing. 스키 타기는 어떻다? 그냥 exciting, damn skiing 나올 수 있겠어? can이란 건 뭐야? 나 지금부터 비교할 거야. 얘보다 어때? 하기 때문에 비교급인 more exciting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넘어가 보시는 걸로 하고요. 105페이지는 우리 태용이가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거를 같이 해볼 거냐면 109페이지. 자, 109페이지 보시면 선생님하고 여기 이제 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갑시다. C 나오죠? 서울, 도쿄, 베이징까지 나왔네요. 자, 선생님이 여기 조금만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서울, 도쿄, 베이징을 가지고 우리가 temperature, 이제 온도를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일단은 22도, 28도, 22도 나와있지? 자, 그럼 비교 간다. 도쿄가 다 지금은 주어가 되네요. 좀 쉽긴 하지만 자, 도쿄는 of the three 세 개의 국가 중에서가 될 텐데 hot으로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라네. 자, 그럼 어때? 세 국가에서 도쿄는 어때? hot 가장 덥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슨 급 이용한다? 가장 어떠한 최상급 쓰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가장이니까 누가 먼저 나와? 더. 그 다음에 hot만 쓰지 않고 누굴 씁니까?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hottest
하고 쓰시면 되는 거죠. How is city입니다. 자, 두 번도 볼게요. 도쿄 is 베이징 나와 있는데 여기도 역시 핫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보려네. 도쿄랑 베이징. 자, 여기는 어느 한쪽이 더 더운 지방이 있고 덜 더운 지방이 있겠네요. 어디가 더 덥지? 도쿄가 더 덥네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도쿄 is 더 더운. 즉, 더 더우니까 뭘 써요? 헛털. 근데 ER만 쓰는 거야? 아니야. 괜히랑 짝꿍이라니까. Hotter than Beijing. 이로 쓸 수 있죠. 자, 그럼 3번 갑시다. Beijing is. 이제 베이징하고 서울하고 비교할 건데 둘 다 온도가 어때? 22도네요. 그럼 어떻게 쓰지? Cool. 어때? 둘 다 시원할 거 아니야. 그러면 동일할 때는 어떻게 쓴다? As cool as 서울 하고 어디만큼 어디한 하는 원급으로 비교해 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태용이는 여기까지 우리 비교를 다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숙제를 좀 내주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 1번 교과 페이지 105부터 문제 다 풀 수 있죠. 113. 중간에 설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 113까지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워크북. 워크북 준비하셔서 자, 우리 워크북은요. 자, 페이지 80부터 88.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태우이가 풀어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땠나요? 우리 비교는 어렴풋이 사실은 들어왔던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심화됐죠. 그 비교들,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이용한 다른 표현들과 어떻게 해석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용이는 요거를 잘 풀어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전에 내줬던 숙제랑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테니 완료해서 우리 만나는 걸로 합시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는 제발 무사하게 이 시간들이 지나가기를 서로 기도를 하면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잘 지내시고 다음에 만나요.